정당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변호인으로서는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죄 판단의 주된 이유가 그 국정원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존재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이 무죄의 주된 이유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이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연락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늘 그랬듯이 더욱더 열심히 부산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법 사찰 박형준 시장을 즉각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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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짓이 면죄부를 받은 날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의 증거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재판장이 인정한 그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유죄를 선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법원이 국정원의 불법 사찰, 특히 환경단체 4대강 관련 불법 사찰 사실을 엄벌에 쳐야 된다는 엄벌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엄벌 의지를 갖고서 사건에 임했는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